이제 오늘 저녁에는 골로새서 3절서부터 8절까지 나누겠는데요. 이 골로새서라는 책이 한절한 절에 담아진 구절만 이렇게 살펴봐도 딱한 절을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헤집어 봐야 될 만큼 그 담아진 논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분량은 넉 장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네 번, 다섯 번에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얼굴 없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서론 겸 나누었었죠.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본 적도 없는데 골로새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가? 그 배경은 에베소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큰 능력을 드러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그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근 각처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각처에서 몰려온 거예요. 그 중에 어느 지역에서도 왔죠? 골로새 지역에서도 왔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 온건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 왔지만 그때 에베소까지 복음을 들으러 왔다가 복음을 접한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돌아가서 자기 지역인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설립과 창립은 다르죠. 보통 이제 잘 모르는 이제 측면에서는 교회 창립, 교회 창립 그러는데 교회 창립은 한 분만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창립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창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설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자, 그런데 한번 복기를 해보면 골로새라는 지역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각 대륙에서 오고 가는 무역로입니다.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그런 교류의 역량 때문에 신지식이 많이 교차되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목말라하고 숭상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우상숭배와 특별히 이단의 영향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 중에 가장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두 극단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원리는 같아요.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이 깨끗한 것이다. 이런 몸통의 논리는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극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육은 더러운 거니까 육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방임을 해도 괜찮다라는 방임주의가 여기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극단의 경우가 생기는데 금욕주의가 생겨요. 이 금욕주의 발생에는 조금 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왜 금욕주의가 발생을 했느냐? 첫째는 영적인 것만이 깨끗하다는 논리 때문에 그들은 그 육적인 것을 가학적으로 채찍질하고 고난을 가함으로써 육의 욕망을 잘라내고 죽여야 된다라는 논리가 그들 속에 깊게 뿌리 내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먹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과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과연 복음만으로 충분하냐? 뭔가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아주 질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고행을 자처하고 금식을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행위를 억압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근데 이 양자의 극단적 적용과 해석을 따르면 골로새 교회는 어느 쪽의 해석과 원리를 따랐을까요? 금욕주의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에베소서라는 책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시각이 다르다. 에베소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대한 그 교회론적인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공부를 주일날 했었죠? 했었어요. 최근에 그 강의한 내용이 이제 묶어져서 나왔는데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제가 언제 제 책을 한 번도 광고한 적이 있던가요? 출판사에서는 그래서 막 뭐라 그래요. 책을 찍었으면 그 교회에서 광고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일부러 광고 못하게 합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 성도들에게 강요가 되면 그건 덕스럽지 못합니다. 어쨌든 뭐 그 외에도 좋은 교회론에 관한 책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책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뭐냐를 설명한 책이었다면 완전히 반대로 오늘 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맡겠지만 골로새라는 책은 바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쭉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건너뛰어서 3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이제 눈에 띄는데 이게 뭐냐면 참 이걸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난주에는 자기를 가르칠 때 사도로서 자기를 인식토록 서신에 사도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는 형제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골로새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한다.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죠. 그 감사가 여기 소개되는데 이제 감사의 내용은 조금 후에 밝혀집니다. 근데 거기에 감사하면서 표현이 하나 눈에 띄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예요? 아버지께. 근데 그 아버지를 누구의 아버지로 소개합니까? 우리 주. 그럼 여기 우리라는 이 복수 개념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방인 지역의
막 생성되고 개척된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우리와 너희들이라는 상대 개념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냥 한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뭐 뻔한 얘기 아닌가? 뭐 속담처럼 이거 쌀로 밥 짓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가히 인생의 혁명적 고백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정통 바리새파요 가말리엘 문화의 유대인으로서 그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철저하게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골로새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그냥 자기의 복음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설립한 막 생성된 지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 이방인들에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확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바뀐 거죠? 이 민족 의식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바뀐 근거가 뭘까? 여러분, 참 그 본질적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성령님의 그 부여를 제대로 깨달으면 첫째, 민족과 민족의 담이 무너져요. 피부 색깔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혈통이 그렇게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어디에 모든 시선이 귀착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빚어졌다고 소개합니까? 예. 그 안에 모든 이들이 형제로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 논문을 읽다가 제가 참 크게 그 은혜 받은 대목이 뭐냐 하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 지점이 어디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여기가 선교의 진짜 출발 지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든 심지어는 중동에 살든 그것이 국경의 담이, 민족의 담이, 혈색의 담이 의미가 가로막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로막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이 있다면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휴메니즘적 차원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복음의 근거가 우리가 선교를 떠나야 되는 중요한 출발 지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바울이 그전까지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너 다르고 나 다르고 이방 땅이 다르고 유대 땅이 다르고 민족주의와 혈통주의에 매몰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니까 그게 크게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은 모든 복음의 사도성의 기원이 되고 출발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깊은 신학 지식이 없어도 또 신학 자료가 필요한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고 그가 어떻게 폐랍스러운 인간형이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얼굴도 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 지점이 근거가 돼야 돼요. 이 거리에 허름한 거처가 없는 분들을 만나더라도 항상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로 깊숙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세요. 4절을 보십시다. 이는 왜 감사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뭘 들었다고 되어 있죠? 사랑을 들었다. 사랑을 들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에 이제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믿음과 사랑. 이것은 어떤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뭘로 확장되어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확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받았죠. 에바브라는 누굴 통해서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 자기 땅에 돌아가서 지역 사람들에게 증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듣고 깨닫고 믿었어요. 믿고 나서 그것이 믿음으로만 고착되어 화석화되고 머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성도에 대한 뭐를 들었다고 되어 있죠? 사랑을 들었다. 우리가 보통 말을 이렇게 하죠. 아유, 그 집사님 참 믿음 좋아. 그리고 우리는 전형적인 어떤 몇 가지 그 기호가 있어요. 새벽기도 아무도 안 빠지고 1년에 전도 10명씩 해오고 예배 빠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물론 그것도 믿음이 좋은 지표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난예배만 땡 하고 가는 분들하고 저녁예배까지 이렇게 내일 월요일인데도 어느 청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요일 밤만큼 황홀한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벌써 토요일만 와도 마음이 두근거린대요. 월요일 출근한 생각이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휴일이 언제세요? 그래서 제가 단호박 없어. 저는 진짜 휴일이 없어요. 이게 뭐 옳은 삶의 태도는 아닌데 휴일을 이제 좀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사람이 쇳덩어리가 아닌데 어쨌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확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이 좋은 지표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삶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대하고 욕하고 틱틱거리고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도 딱 티가 나요. 자기 성질대로 뜻대로 안 되면 확또 혈기 내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그건 믿음의 좋은 증표가 아닙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웃세로 이웃에게로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뭘 감사하느냐 봤더니 이는 사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바울이 감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런 그러니까 스토리로 구성되지 않은 논문식 설명에 성경을 전달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골로새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몇 가지 주제적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믿음이 성도들에게 뭘로 확대됐죠? 사랑의 증거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믿음과 사랑을 떠받쳐 줄수 있었던 게 5절에서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뭘로 말미암음이니?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아,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의 내 주장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내 물질적인 이익을 내려놓고 이웃에 대해서 손을 벌려주고 구제를 하고 사랑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기초, 근거가 뭐냐면 어떤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은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소망은 뭐에 기초한 소망입니까? 그냥 바램일까요?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바램일까요? 희망일까요? 희망이야말로 바램이죠. 그러나 소망은 단순한 바램이 아니라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서 뭐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면 5절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한 것이라? 들은 것이라. 들은 것이라.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이 그들의 뭐가 돼 형성된 겁니까? 어떤 소망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소망은 아직 완성된 소망은 아닌데 종말론적인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되고 만나질 우리가 낮 시간에도 욥기 결말을 통해서 비슷한 논절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판정승에 관한 손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욥이 지난 긴긴 논쟁 속에 아파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만들고 새로운 경의를 열어주시면서 욥을 위로하셨어요. 그걸 욥기 42장 6절에서는 슈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함이란 말을 씀으로써 그걸 회개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회개라는 말보다는 생각을 되돌림으로써 위로를 받았다. 위로가 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자, 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참된 소망을 붙들면 위로가 돼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바램이라는 희망만 있어도 사람이 살맛이 난다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그림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반증이 됩니까?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반증이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그림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 그 소망은 말씀이 던져준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것이며 이런 경이로운 하나님의 경영과 역사의 주체자로서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동원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확실하면 그 소망을 붙들고 뭐가 견고해지겠어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뚝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도 지져라. 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길에 함께 3.1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순례길의 동반자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그만하시고 현장으로 나오셔야 돼요. 현장으로 나와서 옆에 성도들의 그 끈끈한 신앙의 흔적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이 공기를 같이 들이마시면서 그런 유산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3.1 뉴스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두 분이 등장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유산을 가져야 되는가? 선교? 또 하나가 기도였어요. 그 의자도 없던 다 너덜너덜하고 구멍 떨어졌던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빼곡히 채워 앉아서 새벽을 깨우던 그런 유산들.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논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져다 줬어요? 소망을 가져다 줬어요. 그 소망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아무리 수많은 웅덩이와 가시덤불과 가시밭길이 가로막아도 그 믿음으로 뚫어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사실 이거 제가 먼저 한 말인데 누가 갖다 쓰는 바람에 근데 그 말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해버린 걸로 됐는데 뭐 누가 말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이렇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할 마음이 없으면 자꾸 핑계만 만들어져요. 그런데 할 마음이 확실하면 방법이 생기고 길이 뚫립니까 안 뚫립니까? 뚫려요. 뚫려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힘이란 말이에요. 사실 바울이 지금 얼굴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 서신의 형식을 통해서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역설적으로 어디에 있냐 하면 너희가 금욕주의 이단에 빠져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력 아래서 자꾸 복음 외에 우리가 뭔가를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를 더 씌워야 좋은 신앙으로 착각을 해서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데 누구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된 교회의 지표 중에 하나가 그 밑바닥에 어떤 공동의 확신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교회는 충분하다는 확신을 공통의 고백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나이를 먹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금욕주의라는 이상한 짓거리에 빠진 것도 똑같은 복음으로 충분할까?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야, 이거? 뭔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억누르고 하는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주제 아래로 말씀을 몇 주 나눌 텐데 그거 끝나면 이사야서를 계획은 세웠는데 저도 겁이 나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주제만 좀 뽑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라는 책은 60장이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책이기 때문에 10번에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발주해서 할 텐데 제가 이사야서 개관을 쭉 며칠 보다가 참 성경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었던 방향의 질서가 있어요. 늘 크기, 수, 세력,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적이 없어요. 참 신비스럽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야. 세속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아들을 그런 식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교회의 능력을 진짜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뭐냐? 교회 몸집을 불리고 재정을 더 늘리고 하는 게 교회의 실력의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누구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경고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을 더욱 경고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시던 그 시대도 가장 혐오하는 모습이었고 가장 패한 자의 모습이었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5절 전체가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어요. 이 소망의 실체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 소망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의 이상이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매일 그래서 톰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 진리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목이 말라온다고 소개를 합니다. 맞죠?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쩡 하는 매력을 발견하면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에이, 저건 종자가 나하고 달라. 그러고 안 보고 싶어요? 더 궁금해지고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만나고 싶고
무작정 그런 태도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런 기대, 그런 허기, 그런 목마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잘 보십시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여기 깨닫다라는 말은 로마서에 보면 철저히 알게 되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그 이성과 이해력을 무시할까요? 아니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그렇습니다. 야, 너 깨달을 필요 없어. 내가 감동 주는 대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뛰면 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 제가 요즘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진심을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된다? 진리를 옳게 알아야 된다. 기억나시죠? 네.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예요? 보면 골로새 도시가 변화된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그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깨달아진 그 순간부터 그 지역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안 깨달아지는데 우리 자체가 먼저 바뀌어질까요?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제일 변화의 중요한 근거나 출발 지점은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믿어지고 아멘으로 저절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 깨달음을 촉발시켜서 하나님은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삶의 변화의 능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 신학적인 표현을 썼는데, 6절을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하는도다? 자라게 하는도다. 자라는도다.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열매를 맺어서 온 천하에까지 자란대요. 이건 많이 보던 패턴인데요. 우리 창세기 1장을 좀 띄워주시겠는데요. 1장 28절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생육하고 뭐하여? 번성하여.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세기 원초적 인간에게 대한 명령이에요. 인간에게 번성의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죄가 가로막히고 나무가 점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새롭게 하시려고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다 씨를 말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볼 성경 구절이 많지만 창세기 17장을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인간의 끊임없는 불목과 반역과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번성에 대한 약속을 멈춘 법이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우리 홍수 이후에
창세기 28장을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이후에도 분열 왕국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 열방에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씨가 말랐나요? 번성했나요? 애굽에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나서도 애굽 땅에서 그 민족을 번성시켰어요. 근데 이 번성이라는 말이 오늘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도다 이 개념이에요. 오늘날 이 번성이라는 창조의 원초적 명령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뭐의 명령으로 환치됩니까? 복음의 확장의 명령으로 환치되는 거예요. 숫자를 늘리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이 원초적 창조의 명령이 자라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자람은 어떤 자람을 얘기할까요? 복음의 씨앗이 던져지고 심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드러나고 믿음으로 순종되어서 민족을 넘고 담장을 넘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뭐죠? 창세기 1장에 명령하시는 번성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무얼로 형성되는가를 결말을 보십시다.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다 같이 시작.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분량은 다 설명이 끝났어요. 결국 어느 공동, 예를 들면 학교든지 교회든지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회사든지 이 지역사회든지 시대나 그 공간을, 지난주에 이중적 병렬식 공간 개념을 사도 바울이 꺼냈다고 그랬죠. 첫째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는 이방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씨앗이 던져져서 그 씨앗이 열매 맺고 자라고 번성함으로써 도시가 바뀌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시대적 변곡점은 그래서 어느 지점입니까? 그 지역에, 그 일터에, 그 캠퍼스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으로 열매 맺는 일 외에는 변화될 소망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우리 성도들과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만이 공간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립니다. 그 외 어떤 것도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붙들린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를 당당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 일어나십시다.